놀라운 변화는요. 20대, 30대 여성들의 변화예요.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작용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눈이 시뻘개져갖고 휴지로 눈물을 닦으시면 나오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아닌데 여러 분 봤어요. 극장 앞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분들 말씀이 1954년 8월 2일날 뉴욕 맨해튼에서 카프레이드하는 그 장면이요.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1954년이면 어떤 해였습니까? 전쟁 끝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잿더미였던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54년도 8월 2일날 미국 시민 100만 명이 나와서 하늘에 꽃가루를 뿌리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환영해주는 거예요. 맨해튼의 월스트리트 바로 옆에 있는 거리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20대 30대 여성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독재자니 미국의 꼭두각시니 친일파니 그것이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